생각보다 빨리 가져왔구만. 아, 저는 약재를 잘 모르는데 어떤 버섯? 색이 아주 붉은 버섯이니 알아보기는 쉬울 게야. 경공술은 할 줄 아는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어라, 사부님이 안 계시네요. 전 사악한 자네서. 이은, 저 녀석은 착하긴 한데 너무 덜렁대서 큰일일세. 또 무슨 사고를 치기 전에 서두르시게. 이은아, 어서! 저게 뭐죠? 보기만 했는데도 오싹한걸요? 사부님! 사부님, 저들이 바로 생룡, 고대악신 흑룡의 수족이라네. 생룡들도 천파공주님... 그건 천천히 이야기해주겠네. 우와, 역시 사부님, 엄청난 경공술이네요. 일단 주변 마물을 좀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생룡이 지나간 구멍마다 마물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천파공주님 무사하셔야 할 텐데... 저 아래에 동기들이 보이죠? 놔뒀다가는 마을에 해를 끼칠 거예요. 그래, 위험해 보이는 녀석들이니 처리하고 가자. 우두머리를 해치워요.
선생님은 어디까지 가신 거지? 천파 공주님을 데려간 건 자객인데 자객이 죽고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 천파 공주님을 왜 다들 그리 못 살게 구는 걸까요? 나무들 찾아. 이번엔 반짝이는 신비의 돌, 마석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오마들이 점점 더 멍청한 아무런 이은아, 사부님이 찾으실지 모르니 너무 멀리 가지 말자. 상백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군. 대사형이 많이 다치기라도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네. 배가 촌으로 가려면 오마들이 우글거리는 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제가 처리할 테니 먼저 출발하십시오.
상맥, 홀로코 선파의 상태.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적들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이것 봐, 여기 물약 설정 방법을 알려줄게. 체력, 마력,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물약을 사용할 퀵 슬롯에 등록할 이 버튼을 누르면 물약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급할 때 유용할 거야. 잠깐! 임무와 달리 한 번에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의뢰에 대해 알려줄게. 오셨습니까? 사부님과 대사형은. 그래서 우리도 잠깐 얘. 너 설마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아닙니다.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독충 왜 이렇게 많아? 오수정굴은 원래 독충 천지예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은 처리했으니 어서 오수동굴로 들어가자. 사부님, 대사형. 그래, 어서 쳐. 차가운 물에 빠졌던 탓에 한독이 골수까지 스며들었어. 사부님, 어찌하면 죽... 천년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천파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을... 사부님, 대사형, 제가 천년과를 구해오겠... 은행골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이니 홍약사를 찾아가 보게. 이은아, 너는 금은화를 구해오거라. 저 좀 도와주고 가세요! 한시가 급한데... 금은화도 급해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네, 바로 그거예요.
저기 뭔가... 진기잖아. 확인해보자. 내공을 수련하는 방법 알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서 내공 종류를 볼 수... 내공을 극대화시키려면 혈맥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해. 자, 설명해줄게. 천연과란 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엄청난 영약이라던데 진짜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해야지. 어쩔 수 없었잖아. 홍학사님을 찾으려면 일단 은행골로 가야겠다. 천연과를 찾고 있다고? 도와주십시오. 은행골의 고지대 부근이네. 허, 잠깐! 사유족의 독에 내성을 키울 약. 독을 이용해 독을 막는 방도는 위험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젊은 것들은 어찌 목숨 귀한 줄 몰라. 저도 주세요. 이은아, 언제 왔어? 전파 공주님이. 꽤 위급한 상황이.
청송사도 천년과를 찾고 있다니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에이, 알려주겠어요. 아니, 네 말이 맞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저 사유족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시오. 부상자들이 있어. 뒤를 보시오. 도와주셔서 감사. 대법사 사르마티의 제자입니다. 아, 사르마티 대법사님의 명성은 익히들어 알고 있어. 천년과를 코앞. 괜찮다. 그럼 저희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쾌유 바랍니다. 분명 천년과가 코앞에 있다고 했죠? 틀림없어. 바위 좀 봐요. 바위를 부숴야겠다. 그럼 저는 홍약사님께 먼저 소식을 알릴게요. 그래. 상치 않은 나무인걸? 저 열매가 천년과겠구나.